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태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숙취해소와 해독작용. 황태에는 간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성분인 메티오닌, 리신, 트립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과 풍부하여 알코올을 분해하고 간의 독소를 빼주는 효과가 있어 해독작용을 도와 숙취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술 먹은 다음날 황태나 북어국을 끓여주고 했지요. 둘째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과 과일과 채소 등 균형 잡힌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명태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노화방지 및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네 번째, 뼈 건강에 좋습니다. 명태는 단백질, 인이 풍부하여 뼈와 치아에 좋으며 칼슘도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발육을 촉진하고 뇌 노년층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두뇌 건강. 명태에 풍부해 함유되어 있는 리신 성분은 세포 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눈 건강. 명태에는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수정냉증 개선. 명태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손발이 찬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황태는 풍부한 무기질과 아미노산 성분들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을 원활하게 하여 몸이 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손발이 차가운 수정냉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덟째, 소화를 촉진합니다. 명태는 열을 가하면 살이 잘 풀어지는 성질을 가져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는 물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소화가 잘 되도록 돕기 때문에 소화불량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염증 예방. 명태에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다이어트 E2가 들어있어 구내염이나 구순염 등 구강 내부와 입술, 혀에 발생하는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 혈관 건강. 황태는 건조 과정에서 지방질이 적어지고 단백질 함량이 생태보다 3배 높아지며 콜레스테롤도 거의 없어 눈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 황태의 칼륨 성분은 혈관 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동맥 경화, 혈관 관련 질환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명태는 매운탕이나 알탕, 명태전, 황태 콩나물국, 명태조림, 동태찌개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명태는 성질이 평이하여 치의 없기 때문에 과도 섭취한다면 별다른 표정은 없으나 소민 체질로 분류하고 있어 소양인은 과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따뜻한 사람보다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는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명태를
많이 사다가 먹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트에는 말린 명태를 팔고 있으니 사다가 조림을 하거나 콩나물국에 넣어 먹으면 좋으니 많이 이용하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늦은 밤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